자, 저는 현재 신형 E클래스 신차 발표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E클래스 디자인이나 실내 인테리어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도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저는 한국에 출시됐으니까 한국 사양이 중요하겠죠? 모델별로 어떤 옵션을 갖고 가격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E클래스는 국내에서 E200 아방가르드, E220T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E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E300 포매틱 AMG 라인, E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먼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AMG 53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볼게요. E200 아방가르드는 E250에서 변경이 됐는데 약 34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E220D 디젤 모델은 6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이300 모델의 가격 변화가 좀 있는데 이350에서 이300으로 엔진 출력이 조금 내려갔죠. 그러면서 가격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450 모델은 무려 730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벤츠 E클래스의 최상급 모델의 그 존재성을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신차가 나왔으니까 이 조립품질 얼마나 좋아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필러에서 이 팬더 부분이 이어지는 이 파팅 라인이 생각보다 간격이 좀 크게 들어가 있네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엔진 후드 부분은 네, 좌측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나 단차가 굉장히 조밀하게 잘 접합이 돼 있고, 하지만 이 엔진 후드 부분 파팅 라인이 조금은 넓게 돼 있네요. 아, 손가락이 조금 들어가는데 꽤나 좀 이 부분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좌우 단차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을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한데 왼쪽은 꽤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 도장의 슬립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펄이 좀 고르게 분포된 이런 부분은 벤츠답게 확실히 잘하고 있네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그 파팅 라인 조립에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은 국내 기자들에게 출시되는 사양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 인도 사양은 아마 다를 겁니다. PDI에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수정이 돼서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소비자분들께서도 차량을 인도하실 때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신형 E클래스의 디자인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기본형 모델인 아방가르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은 현재 제 뒤에 있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죠. 베이비 S클래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AMG 라인이 있어요. 상당히 벤츠에서 많이 밀고 싶어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신형 벤츠 E클래스는 기본형 모델과 그 다음 최상급 AMG 라인의 디자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크기 변화가 소폭 존재합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mm 늘어났고 전체 휠 베이스는 약 20mm 증가를 했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좀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보다 전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 폭이 약 30mm 늘어났거든요. 기존의 E클래스 운전석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밑에 페달류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운전 시트 포지션이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전폭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개선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단 변속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히 크긴 하죠. 그래서 여전히 살짝 페달류는 왼쪽으로 치우쳐진 느낌이 살짝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하지만 과거처럼 한쪽으로 대놓고 너무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도 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 시스템도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는 느낌은 아닌데 실제 소비자분들께서 장기간 운전하실 때 허리가 얼마 정도 아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대 E클래스는 아무래도 주행소음이 조금은 높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E클래스에는 이 열과 소음을 차단하는 글래스가 전 그리고 운전석 좌우에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고 안락한 정숙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단 E300 이상부터에만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릴 E200이나 E220D 디젤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니까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탑재되는 장비가 꽤나 많아졌어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 통풍 열선 시트 당연히 기본으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신형 MBUX에 들어가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부분도 전 모델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죠. 기존에는 선루프 면적이 좀 작았었는데 이제는 파노라믹 선루프로 모든 사양에 기본으로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사양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이런 기능은 당연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벤츠가 강조하고 있는 프리세이프 기능도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상급 사양에만 들어갔던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측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밀어줘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 200 기본형 모델부터 최상급 모델까지 모두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외에 자동주차 기능이라든지 어라운드뷰 기능,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모두 다 기본 사양으로 됐기 때문에 기본형 트림에서도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E클래스에서 상당히 좀 밀고 있는 기능 바로 MBUX 슈퍼 스크린입니다. 먼저 옵션 구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MBUX 슈퍼 스크린은 E300AMG 라인부터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하위 모델은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하고요. 아쉽지만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아예 선택조차 못하게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14.4인치 화면에 옆에 추가적인 디스플레이를 갖췄는데 영상을 보거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자꾸 이 동영상을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때문에 벤츠에서는 운전자가 조수석을 바라보면 화면이 안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MBUX 슈퍼스크린이 탑재가 되면 상단에 카메라가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틱톡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내 모델만의 특화된 사양에 적용이 됩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티맵의 교통 상황을 받아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티맵 내비게이션 자체가 탑재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국내에서는 멜론과 같은 국내 특화 앱도 이 클래스에 탑재가 된다고 하니까 향후 다양한 서드파티 앱 다운로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S클래스처럼 어떤 위험이 감지되거나 음악에 맞춰서 이 조명 변화를 조금 더 다양하고 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기능은 E300 이상 모델부터만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요. 하위 모델에서는 일반적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크게 아쉬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시트 구성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조가죽, 그리고 천연가죽, 최상급 모델은 나파가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G 라인 모델은 시트에 파이핑 장식도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티어링 시스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AMG 라인 모델에서는 그 디컷 스타일이 적용된 잠자리 스타일의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부메스터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17개 스피커와 그리고 시트 내부에 이렇게 진동을 울려주는 장치까지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300 모델 이상에서만 탑재가 되니까 아무래도 하이 모델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겠죠? 실내 마감 품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S클래스 때 플라스틱 사출 자국이 그대로 남은 제품이 들어가서 조금은 불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많았는데요. 이번 E클래스에는 여전히 조금은 날카롭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벤츠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조리 품질 그리고 각각의 소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앞에 시트를 B필러에 맞춘 상태에서 이 정도 무릎 공간이 나오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트 쿠션 상당히 길게 돼 있어요. 엉덩이부터 이 무릎 부분까지 거의 와닿게 상당히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뒷좌석 탑승객이 꽤나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터널 상당히 높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뒷좌석 공조장치 부분은 이 200부터 이 300까지는 모두 듀얼존입니다.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뒷좌석이 조금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빈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E450 모델은 쿼드존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추가가 되는 구성입니다. 자, 새롭게 디지털 라이트가 추가됐습니다. 이 한 개의 헤드램프 안에
100만 개의 불빛을 서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추가가 됐는데 이 기술은 E300 이상부터 기본 사양입니다. 하지만 하위 모델인 E200과 E220D 모델에서는 일반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멀티빔 LED라도 넣어줬으면 만족감이 커질 텐데 일반 저사양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중간을 메꿔주는 옵션 구성이 빠졌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자, 신형 E클래스는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이 그릴 테두리에 들어오는 조명 있죠? 약 80만원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실내 내부에 들어서는 MBUX 슈퍼스크린의 가격은 약 3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시트 세상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기존의 AMG 라인 모델은 오로지 블랙 시트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약 40만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AMG 라인에서도 시트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패키지라는 옵션이 준비가 됐어요. 두 가지 옵션이 묶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에어 서스펜션, 두 번째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한 가지로 묶인 것입니다. 대신에 가격은 좀 비싸요. 약 57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옵션까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내 출시 사양의 E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형 E클래스는 기본형 모델인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이 생각보다 좋은 구성으로 잘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옵션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번에도 벤츠코리아는 신형 E클래스는 E300 모델 이상 모델을 조금 더 주력으로 판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내 출시될 때 주력으로 언급을 했던 그 킬러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그릴 라이팅이라든지 더 좋은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MBUX 슈퍼스크린과 같은 기능은 사실상 E300 이상급 모델에서만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형 5시리즈가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죠. 신형 E클래스는 어느 정도로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고 실제로 운전했을 때 완성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터그래프의 김선웅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